남구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조성한 시설들이 개장 이후 이용객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입점 사업자들마저 영업난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는 등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.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7년 문을 연 태화강 동굴피아. 지난해 이곳의 월평균 입장객은 6,800명으로 지난 2017년 월평균 15,500명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.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동굴피아 내부 매점 자리는 6개월 전 사업자가 철수한 이후 지금까지 자동 판매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차별화된 볼거리가 없다고 지적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차는 또 대지는 못하지요. 저 밑에가 대락한데 저 밑에서 이게 누가 이거 동굴 그거 한번 볼라고 제가 하겠는겨. 지난해 4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들어선 JSP 웰리 키즈랜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. 방문객을 맞이하는 1층의 휴게음식점과 기념품점부터 철수했습니다. 5층 옥상에 조성된 이 카페 역시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철수한 상태입니다.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11,200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이 지난달 절반 밑으로 급감하면서 영업난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. 어린이들 타켓을 잡아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고래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주 관광객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설로 바꿔보려고 저희들 현재 검토 중이었습니다.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시설들이 외면을 받으면서 세금 먹는 애물단지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